인성 함양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인성 가언 15번째입니다. 오늘 살펴볼 구절은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지 인능 홍도,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다. 비도 홍인이라는 구절입니다.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. 인능 홍도라는 내가 우리가 진리를 확장시키고 넓혀나간다는 그런 맥락에서 있는 홍도입니다. 글자를 보면 사람, 우리가 능은 뭐뭐 할 수 있다. 캔의 의미죠. 뭐뭐 할 수 있다. 홍도, 홍은 넓히다. 홍, 넓혀서 크게 하다. 확장형을 말할 때 홍자를 씁니다. 그리고 무엇을 넓히느냐? 도. 도는 일반적으로 도로 할 때처럼 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진리를 뜻하기도 합니다. 진리.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큰 진리, 그리고 그 우리가 따라갈 진리를 내가 넓혀가는 것이지요.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마디 더 합니다. 비 아니다. 진리가 우리 인간을 넓혀주는 게 아니다.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겠죠. 자, 비도 홍이는 몰라도 앞에 구절은 한번 적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인, 우리 인간이, 내 자신이 능, 뭐뭐 할 수 있다. 홍, 넓힐 수 있다. 무엇을? 진리를 넓혀갈 수 있다. 나의 길이 우리 모두의 길이 될 수 있는 진리의 구현체도 있는 홍도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. 이 구절은 많이 보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그림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? 씨름하는 또는 공부하는 누가 그린 걸까요? 네, 김홍도가 졌네요. 그때 김홍도 할 때 이름했던 홍도도 이런 식으로 좋은 구절을 있으면 그 구절 따서 자기 이름이나 혹은 집의 호를 정하거나 건물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구절도 사람이 진리를 크게 넓히는 인능 홍도, 비도 홍인 진리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다. 역시 우리가 하기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한번 해볼까요? 네, 같이 읽어봅시다. 자, 인능 홍도, 비도 홍인. 네, 읽을 때도 약간의 의미를 생각해서 인능 홍도, 비도 홍인. 약간 띄어 읽고 있으면 조금 더 의미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인능 홍도, 사람이 도, 진리를 넓히는 것이지 비도 홍인, 진리가 알아서 넓혀주는 것이 아니다. 인간의 책임감을 각성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